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피파 모바일 영상을 찾아뵙는데요. 오늘 제가 피파 유저분들 중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강화 레벨을 어떻게 하면 빨리 올릴 수 있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저번에 또 보셨다시피 여기 상단에가 11레벨이었거든요. 근데 아까까지 11이었다가 갑자기 13이 되었거든요. 강화 레벨. 레벨 13이 되었는데 어떻게 빨리 되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여기 숫자 28 짝대기가 563 XP가 보이죠?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63 XP를 요게 내가 지금 현재 보유수가 28이거든요. 근데 이걸 563 XP를 다 모아야지 강화 레벨을 한 등급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강화 레벨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 스킬 부스트 보이시나요? 나의 팀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나의 팀 들어가면 스킬 부스트가 있을 겁니다. 스킬 부스트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그냥 코인이 많이 있든 없든 이렇게 포인트 써가지고 계속 이 XP가 바로 강화 레벨을 올리게 해줄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. 이거 계속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강화 레벨이 저는 13에서 14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 다 됐으면 이제 딴 것도 해보면 됩니다. 레벨 14가 달성됐다고 나왔죠? 그러면 제가 여기서 14레벨 찍은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알려드린 꿀팁대로 한번 해보시면 레벨을 좀 더 빨리 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레벨 빨리 올리시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피파 유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